폴 웨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책을 냈어요. 제목이 아주 특별합니다. 죄수 운동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좁은 감방 안, 기구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 맨몸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다룬 책입니다. 죄수 운동법.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열광적으로 그렇게 운동법을 소개한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에게 이 책이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짧게라도 감옥에 다녀오면 이제는 전과자다,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제약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위축이 되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문제 상황을 디디고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 상황을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기회와 성공의 기회로 삼아서 역전의 인생을 이루었던 그런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걸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회복 탄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오히려 디디고 일어나서 새로운 길로, 더 부흥과 성장의 길로 교회가 나아가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원래 유대사회는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가난한 과부와 또 고아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가혹한 핍박 아래에서 그들은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전통이 이제는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니까 이 구제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가난한 과부, 교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매일마다 구제의 사역, 음식을 대접하는 긍휼의 사역이 풍성하게 진행이 되어 나갔던 겁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교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 본토박이들이죠. 히브리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결혼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그러나 다른 하나의 그룹은 헬라파 교인들입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땅이 아닌 지중해 인근의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은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계화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또 일부분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은 오늘날도 많은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그러하듯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고국 땅에 뼈를 묻고 싶다, 그래서 돌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자기네 과부들이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보다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베푸는 구제와 긍휼 사역 속에 혜택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초대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됐던 것입니다. 이 팽배한 긴장감이 지금 교회 안에 퍽 터져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 가운데도 언제나 문제는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이 선한 사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이는 자기의 하나뿐인 밭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헌금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유무상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아직도 유대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예수의 소문은 들었고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교인들을 칭송하고 교회를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를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 멋진 구제사역에도 지금 문제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은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과 때로는 욕심과 허물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표출이 됐던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에 빠지고 거기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나중에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장고 끝에 악수 든다고 아예 내가 그 교회 사역에서 이제는 나 빠져나갈란다.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사역에 너가 한 부분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 사역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나 관계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에 피하려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중차대한 귀중한 사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훗날 받을 영원한 면류관을 놓아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꼴 더 겪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혼 도장을 콱 찢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은 그 문제에서 해결받은 것 같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십중팔구 나중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견뎠어야 되는데. 여러분, 당사자들만의 문제입니까? 그 자녀들, 2세 이르기까지도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그 왜곡된 현실 속에 참 괴로워하는 그 자녀들, 얼마나 주님이 주실 축복과 상급이 이게 참 떠나가버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뼈저린 고통이지요. 지금 이 초대교회도 터져나온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간단한 방법, 손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제사역. 이거 문제가 터져나왔으니 이제 우리 덮어버리자. 그럼 간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냥 딱 그 사역을 접어버리면 깨끗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 귀한 사역이 이제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과부교인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마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 그들이 빠져나왔던 그 유대교에 다시 몸을 담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손쉽고 간단한 방법 찾다가 결과적으로 복음에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여러분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문제가 그 공동체에서 터져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막 불철주야 그 문제에 매달려 끙끙대면서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열두 사도를 보면 지금 문제가 터져나오기 이전부터 그들은 모든 자신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정열을 이 구제사역을 지휘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먼지가 막 피어오를 정도로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사역을 진두지휘하면서 열두 사도가 그 쏟아져 매일마다 음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오는 수많은 과부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에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에너지와 모든 가용자원을 다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신없는 거죠. 막 지금 애쓰느라고. 그런 상황 속에 만약에 사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어서 그거 해결해 주겠다고 더 나머지 시간 거기다 더 투자하고 더 에너지 거기다 쏟고 한다면 정작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만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의 본질과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교회의 각 모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인도함 받고 그 모임이 이끌림 받으면서 동일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이 많은 사역들이 여기저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손 걷어붙이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한 성도님들의 몸부림, 그 영적인 고갈 상태에 힘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사역들도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 전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필요한 것과 같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사도들이 해야 할 사역의 우선순위며 그들의 최우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장 급하다고 해서 가난한 과부들 먹이는 일에 막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아부어본 어떻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이 팍 터져나오니 그들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쳤었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자신들은 다시금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힘쓰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역시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 나머지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을 이것을 뛰어넘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사도들이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이것은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사 배우실 때에 우리 기독교의 내용들도 그 안에 간간히 들어있었죠.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 전까지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여러분 여행 가셨던 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땅굴을 깊이 그 카타콤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그 안에서 자녀 낳고 그 굴 안에서 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럴 정도로 핍박이 심했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다 공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작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신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받지 않고 끝까지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말씀이 로마 제국 안에서 마음껏 선포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로마의 시민들의 삶이 거꾸러지고 변화를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로마의 황제의 가족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잘 닦인 도로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기만 하면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잡힌 영혼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만 전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교인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에서 이제는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며 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나는 열심히 사역이나 해야지. 여러분, 그 사역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억 원대의 스포츠카를 할지라도 모든 온갖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연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역 인본주의적으로 빠져나가서 결국 오히려 교회를 해하고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원수 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목회자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사역이 너무 분주하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해요. 우리 성도님들 100분이면 100분, 1000명이면 1000명 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문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다 끄집어내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그거 다 해결하고 돌보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요, 참 재밌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대한민국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집마다 강아지, 고양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15년 막 그렇게 키우다 보니 가족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딱 죽었어요. 그 어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장례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가 나왔어요.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뭐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해 주고 위로의 말씀 전해줬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집 도와주세요, 우리 강아지도 죽었어요. 저희 부부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성도님 중에 강아지가 죽었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교회 규약에다가 개와 고양이와 같은 가축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예배나 장례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놓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렇게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 위하여 마치 빙산의 꼭대기, 그러나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량이 물밑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듯 많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배려해주고 이 시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만들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요청 드렸던 내용입니다. 토요일에는 본교회에서, 이곳에서 결혼 예배가 이루어지고 제가 주례하는 것 이외에는 외부에 나가서 주례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제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요? 제가 저 한 시간, 두 시간 걸려가지고 지방이나 뭐 저기 서울 어디 가가지고 주례를 하면, 아, 그 커플은 좋지요. 그 가정은 행복하죠. 그러나 다음 날인 주일날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인생에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반나절 다 사라져버리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 준비 제대로 못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받는 영적 데미지가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려해 주시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정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너무 사모하셔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희 자녀가 어디서 결혼하는데 꼭 와서 주례 좀 해주세요. 그 요청이 들어와도 제가 심지어 매몰차게 지금까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한 커플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지금까지 시험받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60이 되든지 그러면 제가 규정을 또 바꿀지도 몰라요. 이제는 제가 가서 결혼주의를 하겠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양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으로 인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사도들은 또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일곱 집사님을 선출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기러기 떼들이 V자 편대를 이루고 쫙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연의 신비죠. 왜 그렇게 합니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공기저항을 70%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적은 힘을 들여서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기러기, 가장 공기저항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지칩니다. 그러면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있었던 기러기가 앞장을 서죠. 이렇게 쭉 연쇄적으로 리드하면서 그들은 혼자서는 가지 못할 먼 거리를 그 악천후를 뚫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일곱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일함으로써 교회가 힘을 내고 가장 효율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들은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집사님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정신으로 나아가야만 교회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일하다가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의 덕을 결과적으로 허무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분자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가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신령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분이 계세요. 막 성령으로 뜨겁긴 한데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까지는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뜨거움에 못 견뎌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쾅하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 사역의 현장이 어지러워지는 일들을 보고는 합니다.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세상 지혜로 교회를 자기 맡은 사역의 분야를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이, 그 사역의 현장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셨죠? 이 안에 보시면 지금 펴지는 마십시오. 집에 가서 보세요. 이 안에
2020년도 교사 모집, 그리고 2020년도 찬양팀 모집을 위한 그 안내문이 들어있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현장들을 보면 참 귀중한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 감사하고 마음 뿌듯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분들이 2중, 3중, 4중으로 사역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찡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 누구에게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나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늘 하고 싶은 부분들,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구경꾼으로 그냥 멀찍이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죠.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안내위원들과 차량 봉사자들과 타과부들과 식당 봉사자들과 헌금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부분에 그냥 팔짱을 껴고 계시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주보 안에 그러한 신청서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교회의 소속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입 딱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을 얻고 이 복음사역을 위하여 교회가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과 지혜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많은 것이고 구할 때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내세운 조건 또 한 가지인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잘 구비가 되니까 무슨 일을 하면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잘 균형 갖춘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일곱 집사님을 우리가 세우자, 이러한 사도들의 제안에 성도님들이 다 반응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래서 일곱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일곱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균형감을 갖추고 열심히 구제사역을 감당하지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염려 없이 이제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여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수적인 부흥과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과 성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우리 불완전한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뻥뻥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헌신하며 섬기며 나갈 때 그 문제를 디디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왕노릇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의 은사를 통하여 세워나가고 그래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편만하게 주변에 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